단돈 30만 원으로 시작한 이 창업. 하지만 그 시작은 사소한 계기에서 출발했다는데.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다툼이 있었거든요. 서로 물건을 뭐 새로 사러 가야 되는데 내가 가냐, 너가 가냐 이런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착안을 해서 했는데. 배달해주는 편의점 서비스의 주 단골 고객은 연예인 남아공 미녀 브론인더 단골 선입니다. 오토바이크? 빨리 더 남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또 아이스크림 가끔 밤에 늦게 영화 봅니다. 집에서 아이스크림 필요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럽자는 억소리 나는 매출.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시작해 강남 일대 9개 점포와 120명의 직원을 거느린 성공의 비밀은 무엇일까? 배달이 뭐 크게 있겠습니까? 빨리 갖다 주고 신속하게 그 밖에 더 있겠습니까? 서울의 한 구청 사무실 의자 책상 위로 일사불란하게 올라가고 각종 바닥 살림 옮기기에 분주하니 맨손으로 창업해 지금은 어엿한 여사장님이 된 그녀들이 올 시간이 됐기 때문인데 구청 대청소날의 주인공과 구석구석 묵은 때와 수북한 먼지가 반갑기만 하다는 청소업체 여사장들이다. 이 먼지 보면 우리는 기분 좋죠. 돈 버는 거니까. 때는 다 기분이 좋지. 고객이 끊이지 않는 그녀들의 영업 비밀. 한번 맡겨주면 다시 찾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 것인데 청소만큼은 따라올 자 없는 프로라고 자부한다. 때들이 다 틀려요. 때마다 틀려가지고 약을 그 때에 맞춰서 다 해야 돼. 지금은 월 매출 1,500만 원이 넘지만 창업 당시 미처는 달랑 맨몸 하나.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금이었다. 회원들에게서 개인당에 1,000만 원씩 3명이서 저기 3,000만 원을 대출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 갚았어요. 5시간에 걸친 청소가 끝난 뒤 몰라보게 깨끗해진 구청. 바로 이 깨끗함 속에 그녀들의 성공 비밀이 숨어있다는데. 다른 장사 같은 거는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은 다 즐겁게 일도 하고 또 열심히 하면은 보람을 찾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경제 비타민에서 이 창업에 관련해서 네. 참 많이 다뤘는데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인건비도 좀 절약이 돼야 되고. 저는 그 마지막 청소 대행 하실 때요. 네. 그 민소매 입으시고 이렇게 청소하시는데 여기 근육이 딱 보이시면서 네, 그 하는 거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는데 오, 예. 되게 멋있어 보이시는데요. 예. 혹시 이영경 씨도 뭐 그런 비즈니스에 관심 많잖아요. 어떤 걸 창업하고 싶어요? 예.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일 안 벌리는 게 돈 버는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입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카운슬링이라든지 함께 이렇게 수다를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왜 웃으세요, 박명수 씨? 고민 있으세요? 아니 내 얼굴인데 웃던 말도 무슨 상관이야. 저는 이제 찾아가는 공연을 한번 추진해볼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제가 하는 그 사업에 오셔서 초대 가수로 노래를 그렇죠.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고민을 풀어주고. 마음을 가수. 풀어주는 출장 가수, 출장 전문 가수. 괜찮네요. 그래요. 자, 다음 순서. 예, 이번엔 네네. 영수 씨가 다녀오셨죠? 자, 이 시대 진정한 살림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가정의학 전문의 이승남 원장 부부. 저희 경제 원. 국민 건강 주치 이승남 부부의 냉장고엔 특별한 것이 있다. 와. 살림의 명수가 발견한 부부의 놀라운 살림 철학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예,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냥 평범합니다. 예, 평범하죠. 예, 이쪽은 뭐, 예. 그냥 뭐 아주 평범해가지고 저희 부부는 좀 특이하게 예, 예. 각방 씁니다. 각방이? 예. 그래서 여기가 제가 쓰는 방입니다. 여기가? 예, 예. 아, 여기가 저 우리 이승남, 우리 원장님이 쓰시는 방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부부가 각방을 쓰면은 좀 정이
좀 이렇게 멀어지지 않나요? 아니, 예. 각방 그랬으니까 정이 더 새록새록 새로웠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같은 방에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합방하는 경우는 없나요? 합방하는 경우 있죠, 당연히. 아,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 제가 공부한 책이에요. 아, 부모님께서? 예. 와. 예. 와. 잠깐만, 이거 보세요. 예, 예. 야, 유산슬. 와, 대단합니다. 예. 이것도 그만? 네, 여기 이제. 와, 이거 뭐, 정말, 대단하시네요. 가지, 가지버섯 봉분. 예. 예. 여기 뭐, 보시면은, 칠석 훈연 고명과 구두삼기. 야, 이건 뭐, 평생 한번 먹어볼까 말까. 그런, 좀 이런 좀, 뭐, 좀 중요한 요리들은 좀 시켜서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집에서 해주신 거예요? 아, 그때는. 돈 아끼려고? 돈 아끼는 것도 그때는 그게 또 내가 해야 될 일이었잖아요. 그,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돈도 아끼고 또. 돈 더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좋은 재료로 또 가족들이 좀 건강 챙기십니까? 자, 이곳에 바로 저희가 황금 되지 않아 선물로 아, 붙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해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살림왕의 기본입니다. 가족 공방을 위해서 일단 공유되죠. 공부하는 책은 이쪽에 있고. 예, 잠깐만요. 예. 만화 법사. 예. 워라 대요. 예, 그죠? 예. 아, 그리고 무협지를 이렇게 지고. 아, 이런 식으로 무협지를 상당히 많이 보시네요. 네, 한 굉장히 예. 많이 봅니다. 잠깐만. 일단 이 박스 뭔가요? 예, 박스 아, 좀 봐. 아, 이거는요. 이제 예. 저기 정리다 못한 것들을 이렇게 옛날서부터. 아, 이거는 예, 연애 편지. 편지 아니고 이 아빠가 이제 그 제가 보낸 거고요. 아, 사모님께서 한번 와. 읽어주세요. 예. 아, 이거 읽어야 되나?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유치해요. 괜찮아. 1988년 11월 13일 사랑하는 승남 씨, 오늘 아침 힘겹게 일어나 돈 벌러 가시는 승남 씨의 모습이 오전 내내 마음속에 담겨져 어른거렸어요. 예. 그렇게 버시는데도 왜 매일 돈이라는 것은 남기보다는 겨우겨우 쓰기 바쁜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돈 버는 승남 씨에 비해 난 왠지 집안에서 무리하게 보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져요. 예. 좋은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좋은 엄마가 되는 것으로 노력으로 값지게 만들어가고 예.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그래. 그때 둘째를 가졌기 때문에 아. 이제 레전드 탈 하나니까 레전드 탈 때 예, 그렇군요. 이번 방은 어디입니까? 예. 우리 공주님당. 공주님은? 큰딸. 큰딸. 아. 공주를 착각하는 중전의 방. 네. 아니 저 사모님 이 방에 네. 아, 방을 쓰시니까 네. 이 방에 이제 사모님 방에. 네. 일단 좀 볼게요. 예, 일단 뭐 깔끔하게 이렇게 또. 화장대가 또 정리되어 있고. 좀 지저분합니다, 여기. 예, 여기 쪽은 진짜 지저분한. 예. 잠깐만요. 예. 그리고 통장이 이렇게 있는데, 아, 통장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저, 2008년 8월 27일 만기. 예, 이렇게 만기가 다 써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 2008년 10월 2일 만기. 이렇게 만기가 써 있는 이유가 이제 물론 은행에서 알려주는데 예. 적어놔야지 좀 편하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아, 통장은 제가 구체적으로 뭔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전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통장 좀 봐주세요. 예, 이 통장이 아, 정말 저 알뜰살뜰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예. 지금 보여주신 통장은 4개인데 이게 다는 아니시죠? 예, 그렇죠. 예. 지금 MMT하고 MMF 네. 그 통장은 그거는 이제 입출금 자유롭게 해서 쓰고 그다음에 기업 자유 같은 거는